뭐가 이렇게 꼬불꼬불해 그러는데? 우와! 대박이야! 이거는 콘돔. 체크 어디야 너무 체크 알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인싸 파티 때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끝마쳤던 8월 15일 광복절 인싸 파티 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또 선물을 끝나고 네,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참고로 이 저지 오늘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더워? 많이 더워. 아직 저지 입은 날씨는 아닌가 봐. 하지만 입을게요. 그냥 계속 자랑 좀 하고 싶으니까 159,000원에 오늘 아디다스 오리지널에서 샀어요. 그리고 지금 받은 선물들을 좀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 센스 지려! 바로 선풍기 들어있어. 따뜻해. 자, 다음 거는 이야, 대단해. 이거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같이 보내셨구나. 보여요? 카메라에 머리카락 이거? 뭐가 이렇게 꼬불꼬불해 근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건 그래도 좀 새 거네. 이거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자, 다음 거는 위! 뭐지 이거는? 본마망 레몬 타르트 프랑스산입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다 새 거야? 준 사람 너야? 다 새 거야? 근데 왜 저래? 색깔이 자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그거다. 내가 우리 마지막에 그 폭죽 터뜨렸던 거. 기분이 나 폭죽 한번 더 터뜨려야지. 이거 일단 맛있게 먹을게요. 와, 근데 공연하면서 이거 들고 있으려나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아! 프랑스산? 프랑스에서 왔다는 그분인가? 일단 편지는 저만 읽을게요. 아니구나 그분은. 이거 뭐지 이거는? 나 이거 기대돼. 이거 뭐야? 우와! 대박이야! 캔버스야 이거? 우와! 아크릴로 한 건가? 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 벽에 여기 뒤에 걸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러 명의 에드머가 날 노려보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 대박이야! 이 표정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아무튼 인스타로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네, 액자 색깔 내가 고른 거예요. 아, 고마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이 없지만 엉망이지만 열심히 좀 봐주세요. 옷까지 완전히 때리지 마세요. 대박이에요. 이게 그 구겨졌다는 그거니 혹시? 아, 이거 쓰레기통인데? 다음은 이거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는 마이 투 밀크 캔디. 뭐 옥수수가 그려져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새우 과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콘돔. 우와! 이거 뭐야? 대박이야. 이거 진짜 금인가? 맥도날드 빅맥 코인이라고 한정판으로 나온 거래요. 이 케이스는 맥도날드 VIP 고객만 주는 거래요. 대박이야. 너 햄버거 얼마나 먹은 거야? 맥도날드에서 VIP 되려면은 먹방 찍는 나도 VIP 안 되는데 대박이야. 멋있어. 감사하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건 뭐야?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팟타이? 아, 이거 그 태국 그 먹는 그거예요. 완전히 그냥 세트로다가 들어있네. 이거 태국에서 직접 사온거 봐. 태국어밖에 안 써있는데 120바트? 오케이. 이거 나중에 해가지고 팟타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메이드고 이거 보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야? 선물봉투가 샤넬이라서 기대했냐고요? 선물이 섞였구나 이게 쇼핑백이. 여기는, 여기랑 다른 이름이 써있는데? 이거만 따로 준건가? 이거 샤넬 아니잖아 자기야? 아니야 근데 들어있는, 여기에 편지에 써있는 걸로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냥 요 녀석이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메이크업 포레버인데 샤넬인 척. 태국 거 들어있다 써있어. 이게 그냥 이거만 따로 들어있던 거야. 이거 다른 아이가 준 거야 이거는. 네, 이거 섞인 거 아니야. 섞인 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랑해. 이거는 뭐 새우 빼빼로 같은 그런 느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 연예인 아니야? 한국 아이돌 아니에요? 아무튼 태국 무슨 과자가 김부각 같은 건데 여기 계신 분 한국 아이돌 아니에요? 그게 나치 이건데? NCT? 아 맞지? 가시는 애드머를 무시하지 마라. 자, 다음 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십남? 가십거리가 되고 싶네요 정말. 가지고 싶다 너란 남자. 미롱 귀여워. 대박이야. 하모니카야 하모니카. 근데 하모니카 어떻게 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대박이야. 에이세컨즈 셔츠랑 여기 외계인 박혀있는 셔츠입니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몇이지 자기야? 95M이네 근데? 나 105 입는데? 지금 그럼 한번 입어볼게.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작네? 이 정도인데? 이거 좀 크게 나왔나 봐요. 아닌가? 일단 셔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가지를 잠갔을 때 잠기냐 안 잠기냐야. 잠기네. 깔끔하죠? 자, 다음 거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
이건 다른 분이 주신 건가? 네, 이거는 다른 분이 주신 거, 이거랑 다른 분이. 아, 이거 준 사람 몇 살이야, 근데? 편지는 제가 다 따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왁스도 있다고, 윤이야? 너가 윤이구나? 이거 준 윤이. 윤이야, 너 몇 살이야? 나가야? 왁스 이거야, 혹시? 21살이라고요? 진짜예요? 21살이라고요? 이거 왁스도 그 윤이가 준 거래요. Black Fix Hot Works. 네, 왁스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이 편지도 제가 저 혼자 몰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읽을 거야. 자, 다음 거 까볼게요. 너덜너덜해진 파리바게뜨 상자에 대한. 뭐야, 이 눈 아픈 것은? 대박이야! 시원하다. 사진 너무 이뻐서 이제 노란색만 보면 오빠가 떠올라요. 그래서 산 노란색 아이템. 와, 기대된다. 대박이야! 쿠데타 머그컵이래, 쿠데타. 귀여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향초 진짜 좋아해요. 대박이야! Midsummer's Night Pure Natural Extract. 자, 다음 거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 뜯었는데 왜 이게! 대박이야! 우와! 오! 우와! 다 뒤졌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치우냐? 자, 나 이거 근데 진짜 저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날 그렇게 잘하냐 너는? 뭐야 이거! 에드머라고 써있어! 대박이야! 잘 안 보여서 벗을게요. 이거 준혜가 예인이구나. 고맙습니다. 개간지야! 개간지야! 청소해야 돼. 자, 셔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후리 사이즈인가? 네, Made in Korea. I used to rule the world.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내 스타일이야 이건. 어텐션의 50 사이즈? 50이면 아기가 입는 거 아니야? 오늘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약간 저 자주 입는 거 아시죠? 멋있어. 자, 다음 까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완전 전문적인 업체에서 일러스트 캐릭터 만든 것 같은데? 대박이야! 고맙습니다, 혜정아. 오, 그림 잘 그리는데 근데? 직접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잘 때 안대 하는 거, 뜨거운 안대. 이거 진짜 드머티콘 문의해볼게요, 원작자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나름. 이건 다른 앤데? 잠깐만요. 아니, 돈은 여기저기 다 들어있네. 쇼핑백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섞였지? 그냥 요거는 혜정이? 이건 누구 거지? 이건 규미. 아, 다 다른 팀에서 준 거구나. 그림 모티브가 나인데 저작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렸어.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 그래도 그린 사람이 저작권 아닐까요? 누가 이렇게 포토북을 보내주세요. 제가 인스타나 뭐 페북 같은 데 올렸던 사진들 모아가지고. 좋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도 껴놨고요. 고맙습니다, 포토북. 잘 보관할게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대박이야! 디퓨저야, 디퓨저. Dazzling K, you beautiful monster. 디퓨저입니다. 이거 아까 편지에 디퓨저 줬다는 아가 있었는데, 내용이. 그게 요 아가인가? 맞네. 제 코딱진 다경이고요. 이것도 다경이가 준 거예요. 이거 준 애가 준 거예요. 예, 다경. 이다경. 예, 다경이.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다 섞였지, 근데? 이거는 누구 걸까요? 요거가 저랑 같은 윤씨 가문인 규미의 작품입니다. 뭐야? 규미가는 이게 아닌데? 요건 혜정이라고 써있는데? 우와, 진짜, 씨! 편지는 제가 다 보관해서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오호, 근데 여기서 에드머의 애를 I로 쓴 친구가 한 명 있네? 은지야? 에드머 보는 친구들끼리 저한테 한마디씩 쓴 거예요. 귀엽네요, 정말.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화원고 8반 친구들, 고마워요. 롤링페이퍼? 이런 걸 롤링페이퍼라고 하나? 저희 혜정이가 준 3D 마사지기고요. 느낌 이상하다. 아무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생긴 게 근데 조금 그래. 좀 야식구리해요. 고마워. 다음은 음료수랑 뭐 이것저것 왔어요. 레토르트 식품 이런 그런 거구나. 닭고기엔 땅콩 소스 레시피. 이거 제가 나중에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거는 라면. 중국 거인가 봐요. 3+2 과자. 요거는 그냥 크래커. 요것은 전통 라면. 크래커에는 잼 발라 먹으래요. 이거는 애벌레인가요? 잘 먹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잘 마실게요. 고마워. 지금 읽으라고? 본인이 읽으라고 하면 읽어야지. 드먹 새끼에게는
구라고요. 예. 저는 중국에서 날라온 유학생 등호 발톱입니다. 아 중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아 예전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뭐 대학교 면접 보란 본다 그랬는데 제가 에휴 대학교 면접이 어딨어요 구라치지 마세요 이런 분이었군요. 예. 아 두 명이서 준비했다고요? 어 나 마지막에 사진 찍은 거 기억나는 얼굴 기억나는 거 같은데? 내 기억력은 대단해. 와 아니 아 다 붙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좋은 대학교 갔네. 후라이밭이라고 수험번호 가려는데 응 미안한데 다 보여.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쓰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도 그 이름이 태휘였나 대휘였나 아무튼 그 강원도 사는 꼬맹이 한 명 있어요. 남자애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나 아직 중학생인가? 걔가 뭐 팬미팅 때도 오고 항상 왔었는데 뭐 아무튼 보낼 때마다 팟캐스트를 한 박스씩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드리라고 저 말고 나머지는 저희 아버지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선물 개봉기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때 그럴 때마다 이제 개봉기를 한 번씩 찍었는데 아무튼 인싸 파티 때 와주셔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걸 무겁게 들고 왔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